네, 여자 초등부 200m 우승한 노현정 선수 만나볼게요. 안녕하세요. 우리 조금 더 가까이 이야기해볼까요? 네, 좋아요. 아, 노현정 선수 어제 100m에도 우승을 했는데 오늘 200m도 우승을 했어요. 소감 한마디 부탁할게요. 제가 훈련이 많이 안 돼가지고 될까 생각했는데 돼가지고 기쁘긴 한데 기록이 마음에 안 들어서 조금 기쁘면서 조금 아쉽고 네. 네, 우승을 했는데 기쁘면서 아쉽다. 그 이유는 기록 때문이라고 했는데 목표한 기록은 몇 초인지 궁금하네요. 그냥 26초 안에는 들어가고 싶다고는 했는데 26초 안에만 들어가고 싶다. 그래도 제가 또 칭찬을 감히 해보자면 계속해서 앞에 있었어요. 월등하게 이제 우승을 했잖아요. 역전을 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앞서 나갔는데 그렇게 꾸준히 앞에서 달리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가장 열심히 하고 있어요? 처음에 스타트 연습을 많이 했고 그 다음은 코너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. 네, 그 모든 부분에서 정말 잘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. 또 마지막으로 오늘 100m, 200m 다 우승을 했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거를 또 우승하고 싶다, 이런 목표를 갖고 있다, 이런 목표가 있는지 또 궁금하네요. 대회에서? 네, 대회에서요. 제 문체부라고 시도대항 경기가 있는데 거기서 무조건 12초랑 26초 중반대 들어가고 싶어요. 네, 노현정 선수가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 그때 대회에서도 또 인터뷰를 통해서 네, 기분 좋게 인터뷰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노현정 선수 만나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